여기는 지하철역에서 생각하고선 멀지 않은 것 같아요. 7분. 보시다시피 구축 오피스텔은 아니고 7천만 원입니다. 네.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서 가봤는데 너무 작고요. 그 베드가 하나 들어가면 꽉 차는 정도라 저는 그래도 두 개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여기는 어디냐면은 금생 빌라입니다. 네. 금생 빌라인데 5천만 원입니다. 그래서 아 욕심이 좀 나잖아요.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지하철에서 한 15분, 20분 정도 너무 멀고 그 다음에 역시 베드 하나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 좀 작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오피스텔, 업무용 오피스텔인데요. 여기가 9천만 원입니다. 9천만 원이 한도라서 좀 빠듯하기는 하지만 정 없으면 정말 9천만 원이라도 해야 됩니다. 사고 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. 여기 여기가 아니고 다른 집인데 꽤 넓습니다. 예, 이 정도면은요. 베드 한 4개는 들어갔잖아요. 이게 꽤 넓게 나옵니다. 크기는 마음에 드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여기 한 15만 원 정도 나온대요. 그런데 이제 그 온풍기 나오는 게 6시면 끝나고 그래서 따로 떼야 되는데 그 온풍기 값이 또 장난이 아닐 거 아니에요. 웬만하면 좀 주택용으로 구입을 할까 생각이 있습니다. 지하철에서 얼마나 걸려요, 이게? 15분이요? 여기 주차는 전 세대 다 가능한 거예요? 아니요, 100%는 어렵고요. 네. 그래도 이중주차 좀 생각하시고 그러셔야 돼요. 그리고 또 처음 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. 네, 여기 공용주차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집에 대해서만. 공용주차장. 네, 네, 네 자리, 네 자리. 먼저 네. 손이 먼저 들어오는 차들이 그냥 계신데요. 아 그래요? 그러면 만약에 차를 못 댔다 그러면 어디서 돼요? 공영 주차장 같은 게 있잖아요. 올라오시면 차 빼라는 얘기는 없을 거예요. 관리하시는 업체가 따로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차량 때문에 그러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차량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네. 장문 차량은 그럼 어떻게 돼요? 장문 차량은 따로 쓰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두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근데 이게 저기 네. 사진을 보니까 엄청 넓게 나왔던데 아 제가 사진을 좀 간격을 찍기는 해요. 네. 근데 작은 원인은 아니에요. 작은 원인 아니 관광판을 감안하더라도 엄청 커 보이던데 작은 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작은 건 아니에요 신발 신고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지? 이 벽이 외벽이에요? 아니지 뻔.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지? 여기는 화곡동인데요. 제가 화곡동은 이제 웬만하면 너무 이제 그 치우쳐 있는 쪽은 좀 안 가려고 하고 이왕이면 중심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가격 때문에 조금 벗어날 수는 있겠죠. 근데 이게 지하철 보니까 5호선 이제 끝자락에 있기는 한데 뭐 그렇게 뭐 외곽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뭐 김포까지는 안 가니까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좀 싸게 나왔습니다. 얼마냐면은 이게 6,800에 나왔어요. 네, 6,800인데 지금 문제되는 거는 뭐냐면은 좀 너무 멀고 그 다음에 주차가 지금 뭐 전세대 주차가 안 되는 거는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예요. 다 마찬가지인데 근처에 그래서 공용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죠. 근데 여기 공용 주차장을 보니까 있기는 있어요. 근처에 있기는 있는데 일요일은 또 휴무라네요. 예. 그래서 그런 게 좀 걸리고 좀 그렇습니다. 예. 여기가
이게 방 크기도 넓고 네. 욕심은 좀 납니다. 그다음에 또 전망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창문 딱 열면 주택가가 쫙 펼쳐지면서 저 멀리 안산이 있고요. 풍수적으로는 안산이라고 하죠. 약간 나지막한 게 산이 있어요. 그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옥상에서 뭐 고기 같은 거 평상 하나 갖다 놓고 고기 같은 거 구워 먹기도 뭐 나 혼자 산다 그런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.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온 김에 그냥 부동산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원래 부동산 잘 안 가고 다 그 네이버 보고 이렇게 보는데 부동산에는 가면은 이렇게 싼 게 안 나와요. 싼 게 안 나오고 근데 이제 하나 보여주시긴 하셨는데 아까 그 집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왔고요. 다른 거는 뭐 대부분 뭐 1억 3, 4천 막 1억 5천 넘어간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돌아오는 길에 재래시장이 하나 보여서 들어가 봤습니다. 재래시장이 아주 크지는 않고요. 조금 짤통하기는 합니다. 물가는 뭐 이게 외곽 지역이라 더 싼 걸 기대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비슷하고 오히려 뭐 강남보다 강남의 바나나가 지금 뭐 2천 제가 2천원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근데 여기는 바나나 뭐 3천원 오히려 이 과일 가격은 그 지방으로 갈수록 더 비싸진다는 얘기가 있어요. 서울이 가장 싸고 서울로 먼저 올라왔다가 지방으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. 그래도 이렇게 재래시장에 어디가나 다 있기는 있겠죠. 사람 사는 곳이라면 저는 이제 대형마트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서 꼭 있어야 됩니다. 재래시장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가가 있기는 있겠는데 장작불에다가 이렇게 고기 구워주는데 이런 정성을 들이는데 어떻게 안 사 먹을 수 있어요? 여기는 관악산역을 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이 지금 보면은 아 진짜 꼬마 비행기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꼬마 비행기 타면은 딱 크기가 이 정도. 앞사람하고 바로 붙었잖아요. 이렇게. 칸도 지금 뭐 한 3개인가 2개인가 그밖에 없어요. 관악산역 부근에 7,100만원짜리 상가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가보고 있는 중입니다. 제가 웬만해서는 상가를 안 쓰려고는 하는데 거기 뭐 안에 샤워시설도 없고 그럴 거 아니에요. 상가를 얻게 되면은 뭐 장사로 다른 걸 좀 곁들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삼비사 꼭대기에 무슨 상가가 있다는 건지 한참 올라갑니다 지금. 와.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도 없고 일단 상가 구경이나 그냥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. 저쪽에 상가가 하나 보이긴 하네. 여기 문만 내려가기도 힘들겠다. 야, 내가 이쪽으로 하나 뺏고 상가는 똑같거든요.
치고 올라가니까 여기가 이제 제가 봐서 그걸 사서 뭐 임대차를 넣으면 패키지 애매해요. 직접 본인이 쓰면 편할 건데 이게 워낙 싸니까 또 이게 처음에 8천 올라갔다가 7,100원 정도 절도 있고요. 여기는 진짜 인적이 굉장히 드문 곳이에요. 공기가 맑은 곳이죠. 쉽게 말하면 습세가. 근데 지하철이 닿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. 개통된 지가. 그런데 이제 교통 편은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오케이.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거든요. 교통편 나쁘지 않겠다. 지하철 끝자락인데 어쨌든 서울 중심쯤에 있으니까. 와, 여기 앞에 중학교, 고등학교 그 전부예요. 여기는 이거 저하고 멀리 집이 조금 보이고요. 그냥 산세 좋은 곳. 어차피 저는 손님들이 찾아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. 여기 관악문화재단이라는 게 있고, 저기 관악산공원이라는 게 있어요. 여기 등산하시러 오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등산로 밑에 입구에 뭐 파전 막걸리 팔고 막 이런 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데도 안 보여. 관악산. 지금 제가 등산할 때가 아니고 제가 그거 말씀드렸지만 제 등산은 워낙 싫어합니다. 다리가 짧아서. 여기 막걸리 집이 하나 있겠는데